네, 오늘은 좀 고화질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그림이 새 주인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따 저녁에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요. 좀 단순하죠? 두 번째 태양, 두 번째 이 황금 태양의 좀 잘, 살짝 많이 만졌어요. 신문 비전 찍고 바니쉬를 바르고 바니쉬를 바르면 저녁에 가져갈 때쯤은 이제 완전히 마른 상태. 2시간을 말려야 되거든요. 바니쉬를. 자, 미술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화가들 중에서는 이제 그 자본의 논리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장난을 치는 재밌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뭐 6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을 일부러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그 몇십억짜리 작품을 자기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테이블로 개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작품 위에다 유리판을 얹으면은 그게 테이블이 되잖아요. 옆에다 막 다리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2억에 팔아요. 그러니까 훼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현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게 예술가들인데, 예술가 중에서 이제 듀샹의 변기, 레디메이드를 좀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황금으로 도금된 변기를 만든 작가가 있어요. 카텔란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악동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그래서 이제 이 변기 작품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샀나 본데, 얼마야? 재료비만 100만 달러가 넘는다. 10억이죠? 재료비만? 그죠? 공을 하나 빼면 되니까 10억이죠, 재료비만. 황금 변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종의 후일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 하나를 자기가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 좀 빌려달라. 그 임대료가 꽤 비싸거든요, 명품들은.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임대해서 자기 침실에 걸어놓고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이죠. 트럼프가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잠자고 싶어 했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좀 놀라운데. 트럼프도 고흐의 그림을, 정말 고흐의 그림은 가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꿈꾸는 게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영혼을 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그림은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림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여수에 그 정말 목적 없이 좀 쉬려고 그림 배달하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저기 충북 영동에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또막 밟았어요. 그래갖고 고속도로에서 시간에 쫓기면 정말 피곤한데, 그래서 하루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수에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불화를 전공한 화가 선배하고 또 후배하고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성을 강조하는 화가를 나쁘게 보는, 이제 그런 스스로도 나쁘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배경의 마인드에서 마인드에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속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고흐의 그림처럼 사람의 그 심금을 진동하게 하고 영혼을 울리는 이제 그런 내면의 어떤 돋닦는 그 어떤 도인의 심정으로 그런 경지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작품 가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또다 이해를 하죠.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이 재료비만 10억 든이 변기 작품을 되게 재밌는 게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수석 큐레이터가 고흐의 그림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대중들이 볼수 있는 미술관에 있는 게 맞다. 왜냐면 위대한 작품이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고흐의 풍경화를 자기 침실에 걸고 싶어 했는데 백악관 침실에 이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가 대신 이 변기를 백악관에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기를 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영구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아무런 답변을 안 했대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자기가 놀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냥 고흐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걸고 싶다고 그랬는데 황금 변기 작품을 줄게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그 작가가 클린턴 대통령 만나서 악수할 때 바지 내리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사각형 팬티를 입고 악수하는 순간 바지를 탁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게 만드는 뭐 그런 아무튼 정치인하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만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재밌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있는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이제 졸업할 때 가서 그 악수하고 할 때. 너무 평범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뭐 이벤트 좀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 합정연횡이라고 AI 플랫폼, 합정연횡. 삼성, 구글, 아마존, 뭐, 그다음에 MS하고 LG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은 손을 잡고 인공지능을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가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인프라가 그걸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인프라가 아마존도 필요할 것이고. 애플도 필요할 겁니다. 그 무인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3D 프린터라는 변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현재 자동차가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서로 물질이 다른 것들을 그 노즐이 여러 개, 20개의 노즐을 사용해서 3D 프린터가 서로 다른 물질로 프린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프린터를 딱 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현재 기술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반도체도 이제 또 다른 특허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AI 플랫폼의 합종 연횡을 통해서 삼성의 인프라와 LG의 인프라와 현대 자동차의 그 인프라를 인공지능의 핵심 어떤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손을 잡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그 손을 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배신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인공지능 플랫폼 외부
기업에 이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기들도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펼쳐지게 될그 경제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국면이 될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잘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게임 산업하고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아마 10년 후부터 닥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0년, 15년 내에는 분명히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인지, 인공지능을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무인점포인 아마존 고보다 더 빠른 무인 계산을 하는 무인점포를 지금 동경에, 도쿄에 이미 만들어서 현재는 140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을 들었다가 사지 말까?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빨리 해도 그걸 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태그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전에 웅진 코웨이를 윤석금 회장이 다시 인수할 거라는 얘기,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인수 금액을 웅진 싱크빅 주식을 유상 증자를 함으로써 마련하려고 했는데, 웅진 싱크빅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웅진코웨이를 다시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웅진싱크빅이 빅도 축소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웅진싱크빅은 제가 강의로 여러 번 갔는데 원격 교육, 홈스쿨링 이런 쪽으로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고요. 청년들의 키워드 중에서 연애 키워드의 포기가 3포세대 알죠? 포기 부질없다 연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확실히 젊은이들이 3포세대가 됐다라는 그런 조사 빅데이터 분석이 SNS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네요. 매경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분석을 했는데 뭔가 확실히 세대가 Z세대라고 그러죠. Z세대는 확실히 좀 다른 인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자존심, 자존감,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그 일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외 물품들을, 고급 물품들을 이렇게 밀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얻는 그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특권 의식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그 금액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 비하면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푼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갑질을 함으로써 어떤 그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 보상, 그때 나오는 도파민과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갑이다. 뭐 이런 그런 걸 느낄 때 만드는 그 마약 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신적인 후진성이죠. 정신적인 후진성.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회사 간 합병 때 소액 주주 등친 삼성전자 꼼수. 그러니까 뭐 싸게 사가지고 정식 시장에서는 그 합병할 때는 싸게 사서 정식 시장에서는 비싸게 값을 올리는 뭐 이런 꼼수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삼성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집에 뭐 인테리어 이런 거를 회사 돈으로 하고 이런 거 있죠. 직원들한테 시키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남들은 할수 없는 특권을 자기는 누린다라는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욕구. 그것이 더 근본적인. 돈을 아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워낙에 부자니까. 그게 바로 정신적인 후진성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뉴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양승태 씨가 어떤 지 마음대로, 사법체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석희 선수의 그 성추행이라든가, 폭력과 성추행이 항상 뒤따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부부간의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자기가 갑이라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안도감과 만족감과 그 어떤 뭐 자긍심? 그걸 자긍심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용어로 뭐라고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 정신적인 후진성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굉장히 모멸적인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시킴으로써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투라는 어떤 그런 표준 어떤 하나의 표준화된 널리 통용된 단어로 뭔가 이게 그것이 하나의 칼이 되어서 이게 해결이 되듯이 이 대기업 일가들의 특권을 누림으로써 그 어떤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갑질하고 자존심이란 말을 결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갑인 것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갑심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그 감정인 거죠. 자갑심. 아마 다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스스로 갑이라는 걸 느끼고자 하는 마음, 자갑심이란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끄적끄적 하면서, 이런 심리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부를까? 자갑심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자기 인권을 당당하게 외치는 게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스포츠계에서도 스포츠 강국이란 개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갑질. 이런 갑질이 없어지려면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후진성을 탈피한.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개 따기 위해서 학생들을 운동선수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1인 1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악기, 한 가지의 운동, 그런 어떤, 또는 뭐, 한 권의 시집, 한 권의 책,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이 하나씩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선진국의 개념으로, 스포츠 선진국의 개념으로 넘어가야만이, 이런, 스포츠계에서 만연한 그런 폭력과 성폭력 같은 것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폭넓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권력 정치인의 사법부 권력자들의 그런 어떤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다음에 뭐 정경유착에 의한 해석 뭐 또는 사법부하고 정치권이 유착을 한 어떤 그런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창피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나요? 스스로. 나 지금 굉장히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진성이고, 그게 문화 선진국, 스포츠 선진국이 돼가는 것이죠. 기업 선진국. 기업이 그렇게 약자들의 돈을 뜯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간자면은 해외에 더 강한, 기업에게 이카루스처럼 도전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직은 정신적인 후진국이다 보니까 대기업의 2세, 3세들이 해외 기업에 어떤 하고 이렇게 어떤 싸워서 그런 어떤 이카루스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을 그 시장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자기 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아주 비굴하게 경영을 하죠. 이 정신적인 후진성,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비굴함. 정신적인 후진성 중에서요, 교육계에서 뭐 이런 거예요. 교사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무슨 무슨 쌤이나 무슨 무슨 님으로 통일한다라는 걸왜 발표하냐고요, 교육청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라고요, 알아서 하게. 그게 교육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무슨 무슨 쌤, 뭐 철수 쌤, 뭐 영훈 쌤, 이렇게 하는 그 쌤이 상당히 친구와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친구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듣기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선생님도. 그래서 그게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괜히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조인현 교육감 야좀 요거도 못 보냈네요. 자, 아마존의 수석 과학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하고 프라이버시가 공개됨에 의한 이익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악마의 속삼일 어떤 악마의 속삭임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제 외국에 나가려고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좀 늦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가족끼리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있는 걸 이제 초등학생이 이렇게 자기 엄마가 햄버거 먹는 걸 찍는 거예요.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먹으니까 배가 나오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 풀고 이렇게 햄버거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 나온 대로. 그거 막 지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애는 도망가죠. 도망가. 왜냐면 재밌으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예전에 그런 어떤 모든 곳에 카메라가 부착되는 그런 세상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톰 행크스가 그 회사 사장으로 나왔죠. 그 영화에서. 아, 잊어버렸어요. 영화 제목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점점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노출되는 자신과 진짜 숨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간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조혜련 씨가 개그맨 할때 목소리를 이렇게 막 예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전혀야 이렇게 이게 내 목소리야 이렇게 한 적이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전화 받을 때 되게 예쁘게 받잖아요. 끊자마자 자기 자식한테 막 화내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살짝 이제 그좀더 그 다중인격적인 그 전이가 빠르죠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무당도 많은 거거든요. 뭐 이제 신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인격 자체를 그렇게 노출되는 인격과 숨어있는 인격을 좀 일치시키는 것, 그걸 신독이라고 불렀잖아요. 신독. 중용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자기가 돈 쓰는 거, 뭐, 사실, 공개하려면 다 해킹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카드 쓰는 거, 이런 거 다. 현찰이 아닌 하는. 나중에는 현찰을 어디서 쓰느냐까지 해킹이 다 이제 그게 노출이 가능하겠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인문학적으로 그 신독이라는 것, 노출되는 자신과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가급적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을 바로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상시에 부모의 노력들이 있어줘야만이 그 자식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회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로 갈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사회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사물인터넷 시대의 신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바로 이런 내용을 이제 제 다음 쓸 책에, 중용을 해석하는 책에 쓸 건데,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중용과 버무려서 이렇게 책으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또 어떤 노인이 생기냐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나오던 연금이 안 나오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컬레터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일부는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연금은 안 나오지.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고령자들을 위한 보편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그런 어떤 데미지, 그런 예상치 못한 게, 하우스푸어가 돼가는 그런 고령자들 또는 그런 특별히 돈벌이가 없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겨냥한 보편복지가 빨리 더 실험이 되고 실현이 돼야 될것 같다.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지금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은 뭐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뭐 월세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연금이 없어지고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복지를 유럽에서는 데모그란트라고 그래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란트라는 것은 너그럽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데모그란트라고 하는데, 유럽형 데모그란트가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정책연구원에서 세미나 할때 썼던 말인데, 그게 바로 일륜복지라는 말이에요. 일륜.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로서 차마 이거는 우리가 좀 특별히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복지 차원으로 가기 전에 그거는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가난한 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가기 전에 지금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처럼 보편복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시킬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사각지대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꼭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인륜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의 차원, 인륜, 그래서 이제 인륜, 인간의 윤리, 인간적인 휴머니즘이죠. 일종의 휴머니즘 복지인데, 휴머니즘 복지를 좀 적당히 표현하는 말이 인륜 복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까 그 자갑심처럼 자갑심처럼 스스로 갑으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 자갑심처럼 인륜 복지가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다양한 어떤 인륜 복지들이 인륜 복지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이런 어떤 갑자기 곤란해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곤란해지는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법률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최근 신문 마쳤고요. 이따가 이제 여기 이카루스 성공 바느질을 바르고 또이 밀린 신문을 한번 골라서 오늘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